짠. 우와, 완전 컬러풀해요. 그쵸? 요즘은 요 네.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 더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쵸? 이거 먹으면 가정통신품 맛이 난다. 맞아요. 약간 갱지 맛 나고 네. 종이 맛이 나고 막 물렁물렁해진다. 금방 물러진다. 그런 이제 단점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서 가정통신문 맛이 나도 네, 어쩔 수 없지. 빨대만 이러면서 또 스테인리스 빨대 같은 경우는 차가워서 아, 그쵸. 그 금속 특유의 금속 느낌이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잘못 앞니에 닿으면 살짝 두개골까지 찌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친환경 빨대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실리콘 빨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약간 갈라져 있어요. 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빨대인데요. 친환경 빨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소재 자체가 친환경인 그런 빨대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빨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회용인 실리콘 빨대고요. 이제 다른 다회용 빨대인 유리나 스테인리스 빨대 같은 경우는 좀 세척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손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실리콘 빨대는 개방형이에요. 이렇게 끝에가 열려서 이렇게 쭉 열 수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 잠그는 게 따로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지 않게 딱 잠글 수가 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생활 잡화점에서 쉽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되게 길어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게 있고 좀 단점이 있다면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먼지가 잘 달라붙어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들맨들하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휴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우치가 필요한데 근데 뭐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빨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불편함이야 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바구니 챙기듯이 맞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하다인데요. 제가 이 실리콘 빨대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나 스테인리스 빨대 경우는 좀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음료를 먹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 빨대들에 찔려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고요. 또 유리 같은 경우는 어디 부딪히면 좀 깨지기가 쉽잖아요. 유리컵에 딱하면 그래서 좀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실리콘 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딪혀도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환경호르몬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에 넣고 씹거나 빨아도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나 150도까지 견디는 내열성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소독? 그렇죠. 끓는 물에 삶는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아서 소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것들보다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 세 번째 키워드는 일회용 빨대인데요. 2015년에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코에 이렇게 빨대가 박힌 거북이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사진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일회용 빨대 사용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많이 이제 일어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용되는 일회용 빨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억 개가 사용이 되고 영국은 1년에 85억 개?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년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양이 3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이제 수십억 개 규모가 버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한테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죠. 이 빨대를 먹이로 착각을 해서 먹고 죽는 해양 생물이 1년에 수십만 말이 같은데요. 진짜 너무 좀 끔찍하지 않나요? 얘들은 이거 먹고 또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맞아요.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한 번 쓰는데 사실 음료 하나 먹는데 한 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거밖에 안 쓰는데 친환경 빨대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쌀로 만든 빨대, 파스타 빨대 이런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거는 먹어도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생각만 하시고 그래서 다음 편에 이 친환경 빨대들을 비교하는 회차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재밌겠네요. 재밌겠죠.